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대구생활문화센터 개관식을 오늘 또 오전에 했고요. 그 개관식을 기념하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2021 생활문화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2021 대구생활문화제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회자 이동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사실 많은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고 싶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들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이 행사는요, 여러분들 우리 동호회에서 많은 공연들 그리고 또 다양한 우리 악기 연주를 준비를 했고요. 오늘 이 시간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 지금 대구 문화재단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소통을 해주시고, 비록 이곳에 몸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마음만큼은 함께 해주시고, 또 채팅창에서 응원도 해주시고 함께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조금 더 멋진 우리 2021 대구 생활 문화재가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은요, 오늘 현장엔요 한 객석에 10분 정도 계시는데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안전하게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를 하며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여러분들 마음만큼은 오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또 댓글도 함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생활문화제 그첫 번째 무대는요, 아주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오늘 개막식에도 이분들이 공연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좀 떨린다고 하는데 여러분 댓글로 응원도 해주시고 현장에 계신 분들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무대 공연 한마당 해금 공연 준비를 했고요. 우리 가을 날씨에 아주 따뜻한 공연 함께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된 무대 예인을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나라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 해금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 보시면 사실 우리 오전부터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예인이 오전에도 공연을 했어요. 어떻게 좀 두 번째 공연인데 괜찮으세요? 예, 사실 객석에 많은 분들이 함께 좀 환호도 해주시고 함께 응원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편안할 텐데 사실 지금 객석에는 몇 분 안 계시고 앞에 카메라만 한 세 대 네 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댓글창에 제가 아까 전에 뒤쪽에서 보는데 가족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 조재일님께서 우리 아영이 예쁘네 하는데 아영이가 제가 봤을 때 아영이 제가 봤을 때 세 번째가 아영인 것 같은데 동의하십니까? 네, 아영이 아버지신가요? 네, 아버지가 우리 아영이 예쁘네 댓글 달아주셨고 처형도 오늘따라 유독 아름다우세요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우리 처형이 누구시죠? 처형이시고 우리 아영이고 우리 아영이에게도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아직 나이가 아주 좀 어려 보이는데요. 우리 아영이 좀 긴장되진 않아요? 떨리죠? 네, 아마 초등학생 한 3학년, 2학년 아직 10살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9살인데 아주 기특하게 멋지게 무대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해금 공연을 시작으로 저희가 생활문화재 공연음악당 1일차는 뭐 난타 통기타뿐만 아니라 색소폰까지 오후에는요 또 재밌는 공연도 준비되어 있을 거니 함께해 주시고요. 이제 준비가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여러분 예인의 공연 다시 한번 박수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중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소중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무대 우리 해금 공연의 예인이었고요. 우리 아영이를 비롯한 또 우리 이모들이 함께했고, 자, 우리 또 댓글을 달아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인에게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마 또 일찍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대구 생활 문화센터 곳곳을 둘러보셨을 텐데 참 좋다, 그쵸? 네, 앞쪽에 화랑공원도 있고 정말 우리 생활문화센터가 건립이 되면서 아마 우리 지역에도 정말 이 문화 컨텐츠라든지 이런 또 여러분들의 그리고 또 대구 시민, 저도 대구 시민으로서 정말 여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멋진 공간이 재탄생된 게 너무나도 기쁘고요. 앞으로도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 대구가 문화 도시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길 함께 응원하고 소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창에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좀 댓글을 달아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 계신 분들도 사실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는요, 현장에서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렇게 함성을 내지르기 힘드니까 댓글창에 이렇게 좀 댓글 달아주시면서 현장에서 응원을 하신다면 조금 더 알차고 멋진 우리 생활문화재 공연 한마댕이 펼쳐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또 이어지는 두 번째 무대는 아우 이번엔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봐도 뭔지 아시겠죠? 네, 아마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뭔지 아실 거예요. 자, 아주 신나고 신명나고 즐거운 공연. 네, 정말 집에서 함께 박수 치면서 지금 그리고 뭐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집에서 맨발로 파자마 입고 편안하게 오늘 신나는 트로트 곡도 여러 곡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함께 불러주시고 또 함께 어울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우리 생활문화재 공연 한마당 공연은요. 아우, 야, 봉사단인데 많은 분들에게 힐링과 웃음을 주는 라온 힐링 봉사단인데 라온 뜻이 뭔지 아세요? 라온. 라온이 제가 알기로는 전통 우리만인데 즐거움, 예, 널리 즐겁게 하는 게 라온 맞죠? 난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이란 뜻이니까 여러분들 라온 힐링 봉사단의 신명나는 낭타 공연으로 정말 오늘 신나게 그리고 또 즐겁게 집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함께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활문화재 공연 한마당 두 번째 공연입니다. 라온 힐링 봉사단 난타 공연 박수로 출발합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죠. 와우. 이럴 때 소리 한번 질러주시고. 박수! 자, 계속해서 진짜 공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로 사인 주세요. 헤이! 여러분 휴대폰 넣으시고 박수 치면서 함께. 대구가 진이야!
박수. 야, 다음 곡이 또 있죠? 자, 음악 주시죠. 좋구나. 야, 잘한다. 잘해. 한 개 더 남았죠? 네, 이제 마지막 곡은 여러분 우리 태극기를 들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리랑 만나보겠습니다. 현장에 계신 분들이라도 박수 치면서 함께 할까요?
좋다. 라온 좋구나. 인사 박수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야 박수가 절로 나오네요. 어떻게 잘 보셨어요? 예, 네, 야 사실 제가 그 생활 문화제를 예전에 아마 지금 동호회 활동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예전에 두류공원에서도 야외 음악당에서도 진행을 한 적이 있었고. 우리 수성모 상화동산 등 우리 대구 곳곳에서 사실 대구 생활문화제가 진행이 됐었는데 야 이런 공연은 사실 객석에서 함께 박수치고 함께 흥겹게 해주는 그 맛이 있는데 사실 내년에는 한번 기대해 볼만 하겠다 그쵸? 네 계속해서 우리 동호회분들 뭐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시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무대 위에 그 표정 그리고 열정만큼은 정말 프로 못지않은 모습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라온 힐링 봉사단이었고요. 난타 공연 관심 있고 이렇게 신나는 우리 정말 노후를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라온 힐링 우리 봉사단 가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공연 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팀은요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우리 가을 정취에 맞는 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동호회에 빠질 수 없는 팀이죠. 통기타 공연이고요. 이름도 너무 예뻐요. 마치 우리 지우개가 생각납니다. 에버그린 통기타 클럽에서 준비를 하고 아까 제가 리허설 때 살짝 봤는데 참 따뜻하구나. 예, 따뜻한 아메리카노 한잔 하고 싶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자 이제 얼추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타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소리 한번. 오케이 좋고요. 우리 두 번째 오케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따뜻한 공연 준비를 했습니다. 에버그린 통기타 클럽 만나보겠습니다. 소중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쭉 가겠습니다. 자, 에버그린 통기타 클럽. 모자도 예쁘게 하얀색, 검정색. 자매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야, 따뜻합니다. 자, 이어서 아마 한 네 곡 정도 쭉 갈 것 같아요. 이어지는 곡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곡만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소중한 박수로 이제 마지막 곡도 따뜻한 공연 함께 만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따뜻한 겨울 되세요. 에버그린 통기타 클럽 마지막 곡이었죠. 네, 야 일단 두 분이 자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주 화음이 얼마나 잘하는지 박수를 유도하지 않았는데도 현장에선 자동으로 박수가 나올 정도로 아주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정말 이분들이 과연 동아리 공연이 맞나 아마추어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열정만큼은 프로 못지않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서도 동아리 활동을 하시는데 사실 이제 환갑이 가까워지시고 이렇다 보니까 이게 노후가 되었을 때 친구를 만나고 이렇게 음악 활동을 통해서 조금 재미도 있고 또 스트레스도 풀린다고 하니까요. 뭐 대구 시민 여러분들께서 또 오늘 이 방송을 보신다면 조금 더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인생의 2막 그리고 또 여가를 즐기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우리 1회차죠. 오늘 이제 사흘 동안 진행되는데 첫날 1회차 마지막 공연입니다. 대구 조이 뮤직클럽. 여러분 앞서 통기타 공연과는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이번엔요 아주 멋진 중년 남성 네 분이 나오셔서 아우 정말 앞쪽에선 오빠 부대를 방불케 하는 그런 응원전이 펼쳐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또 중년 남성의 악기 하면 뭘까요? 댓글창 한번 달아주실까요? 중년 남성의 달렸을 때 정말 멋진 악기. 객석에서 어떤 악기가 중년 남성이 이 악기를 다루면 정말 멋지다 하는 악기 어떤 악기죠? 그렇죠. 색소폰. 저도 개인적으로 로망이 있습니다. 제가 훗날 50대가 되고 60대가 된다면 색소폰 연주를 해보고 싶고 훗날에 저희 딸 결혼식 때 색소폰 연주로 축가를 선보이고 싶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이번 무대 아주 멋진 중년 남성 네 분이 색소폰 연주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대구조이 뮤직클럽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야, 아까 리허설 때 봤는데 수준급이었습니다. 일단 네 분이 같은 동네신 거예요? 네. 아무도 대답했기 때문에 그거는 네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갈고 닦은 실력들 여기서 마음껏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 비록 현장에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유튜브 댓글을 통해서 함께 응원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갈까요? 네. 네. 소리는 좋습니다. 마이크는. 네. 네. 오케이. 튜닝 잘 돼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튜브 라이브로 생중계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 또 현장에 계신 분들도 우리 오늘 시청자분들이 지금 어우 선생님 한 천 명 정도 보고 계시거든요. 댓글창에 지금 잘생겼다, 멋지다 이런 댓글 많습니다.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된 무대 대구조이 뮤직클럽의 색소폰 공연 만나보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아리랑부터 가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다음 곡이 더 기대되는 공연이었어요. 자, 여제는 또 곡도 멋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계신 분들 박수 한번 드릴까요? 진또배기가 이렇게 구수하게 들리다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곡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지밥!
이야, 뭐 말을 잊지 못하겠습니다. 이 중년 남성의 멋과 우정,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곡이신 거죠? 네, 아시지만 마지막 곡이 되겠습니다. 대구 조이 뮤직 클럽의 마지막 곡, 어떤 곡일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활문화재 공연 한마당 멋지게 진행되고 있어요. 박수 한번 주실까요? 헤이!
대구 저희 뮤직클럽이었습니다. 인사. 네. 야, 고맙습니다. 아주 멋진 무대까지 함께 모아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문화제 우리 첫째 날 맞아요. 우리 공연 한마당 이제 네 번째 공연까지 함께 만나보았고요. 자, 우리 유튜브로 시청을 해주신 많은 대구 시민분들 그리고 현장을 지켜주신 시민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1회차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2회차는 4시 30분부터 바로 이 자리에서 다시 시작이 되겠습니다. 대구문화재단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현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회차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네.